씨는 이제 이성구가 아니라 이런 남자 스타일 어때요? 저는 좋아요, 개인적으로. 집착해주는 스타일. 네, 왜냐면 한 번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 스타일은 굉장히 이런 스타일이에요. 집착하고 전화 안 받으면 막 미칠 것 같고. 아, 하지 마, 그거. 사랑하면 나처럼 하는 게 좋아요. 다솜 씨 얘기 좀 했는데 본인 스스로 미자리라고 인정을 했어요.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?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소리를 지르고 막. 이준 씨는 예전에 전화를 안 받은 여천 여친인가? 여자친구한테 150통 막 전화했다고. 막. 그 정도는 아니야. 70통, 80통? 70통. 계속 하는 거야, 계속? 70, 80통? 2시간, 3시간 계속 하는 거야. 3시간 남자친구한테 안 받으면? 아니, 저는 좀 특이한 게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, 제 주변에 있는. 엄마, 매니저, 시스터, 언니들, 뭐 남친, 남자친구. 뭐 모두 가리지 않고. 뭘 하고 있으면 그냥 뭐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. 자, 근데, 녹화면 녹화. 자, 나준 씨.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. 전화를 못 받을 만한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을. 이거는 그렇더라고요. 이거는 또 저하고 좀 약간 맞는 것 같아요. 아니, 자꾸 엮는 게 아니라. 아니, 엮지 마. 아니, 전 무조건 받아요. 전화는. 싸워도 받아요. 네, 받아서 전화하지 마. 딱. 나도 그러는데. 오면 다 받아. 전화해봐. 받을게. 전화하지 마. 딱. 나 전화 받았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오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. 전화하지 마. 아이고, 그쪽에서 한 번만 더 던질 거야, 전화하지 마! 여보세요, 던진 다음에 뚫어놓고 오면 가서 전화 받았다, 던졌는데 받았어, 전화하지 마! 전화하면 다 받아. 너 진짜, 야, 너 이런 거 좀 나가. 이거 좋다, 캐릭터. 아, 그래. 야, 넌 내가 봤을 때 오는 것 중에서 제일 네가 미친놈이야. 아, 근데 지상군은 제일 안 웃긴 줄 알았는데 오, 진짜 웃기네요. 진짜 웃기죠. 네, 진짜. 항상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쁜 거거든요. 그러니까. 근데 비타민 가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. 또 반대로 본인한테 70통, 80통 계속 전화하는 남자들은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집착하는 사람 좋아. 너무 좋대. 너무 좋아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다솜 씨.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는 건 좋은데 네. 본인이 싫어해. 그럼.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70통, 80통, 150통까지 오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오, 얘 집착 괜찮아. 저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. 좋아하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해. 자, 그러면, 그것도 방식이에요. 아까 오빠가 그래, 그래. 그래. 그렇죠. 내가 오늘 여기서 천생연분을 만나는 거야. 진짜. 심지어 다솜 양은 남자친구와 사귈 때 이메일 체크는 기본이고 지갑 안에 영수증까지 다 확인해. 그래요?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. 아, 왜 그래, 다솜아. 나 너 왜 그러는 거야. 아니야, 괜찮아. 아, 다솜이잖아. 다솜이. 여기서 데리야끼 덮밥이랑 왜 두 그릇이야? 이거 또 뭐 하나 뭐야? 카레는 뭐야? 카레는 누구야? 네, 왜 개수가 세 개야? 왜 두 개야? 시간을 보니까 1시 29분인데 여기 이자카야 아니야? 자, 근데 남자들이 그리고 그분을 의심해서 더 한단 말이야. 바람을 피는 분들은 절대 그걸 안 한대. 뭐죠? 그거. 블랙박스? 블랙박스. 아, 블랙박스. 블랙박스가 실내까지 다 찍고. 아, 뭔지 알아요. 그거 칩 빼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소리까지 녹화가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진짜 궁금하면 칩 빼가지고 확인을. 아, 그걸 왜 하냐고. 궁금하니까. 아, 그렇지. 아니,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알리바이나 증거를 꼭 대야 통화가 되더라도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알리바이. 지금 나 우리 집을 났으니까 지금 나 여기서 촬영하고 있다고 이렇게. 뭐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그렇죠. 그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. 아니면은 뭐 그 친구의 매니저분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고. 그 친구의 매니저는 뭐 연예인 사귀었구만. 아, 뭐 아니 예를 들어서요. 아무 예를 들어서요. 연예인 사귀었죠. 여기서 그 매니저가 식당 매니저는 아니잖아. 영수증 해준 그 매니저 아니잖아. 예를 들어서요. 예를 들어서.